가자. 오늘 저는 동대문에 볼 일이 있어서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은 오늘은 못 먹고 나와서 네, 동대문에서 제가 좋아하는 김밥을 살짝 먹고 일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컨셉인가요? 하나.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빠 뭐 먹을 거야? 11개짜리 닭가슴살하고 돼지불고기 두 개로? 아니야. 닭가슴살 두 개리셔? 네. 돼지불고기 두 개, 무말랭이 두 개, 참치랑 냉장? 김치볶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오빠는 11개짜리요. 돼지불고기랑 닭가슴살 두 개로 그냥 주세요. 네. 돼지불고기를 8개 주시고요. 네네. 닭가슴살을 3개 주세요. 도전하세요? 아니요, 먹고 가려고요. 맛있다. 이거 되게 많아 보인다. 네, 이제 잠깐 미팅을 하고 다시 집에 갔다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동아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책임져 주시는 저의 그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러가고 싶은 날이네요.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마에 광 나는 것처럼 나와. 가을이 시원해서 좋지? 아 귀여워. 귀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람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모르지. 우리 다람이 목욕하러 가는 거지? 목욕 안 했다는데. 다람아 냄새가 많이 나. 뭔 냄새? 비린내. 내 이미지 보고는 안 해줄래. 우리 다람이 이제 좀 차 잘 타지? 아 귀여워. 아이고 이 셀카 찍을 때 이런 표정 지어줘야 되는데. 귀엽지, 오빠? 우리 가방 진짜 귀엽지? 오. 얘도 엄청 귀여워. 또 진짜 귀엽다. 근데 이 갈색 가방, 이건 되게 쓸모있을 것 같아. 이거 오빠 농구 갈 때 농구공 넣을래? 내가 렌트해줄게. 농구공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신발 넣어. 농구화. 농구화. 신발 들어가. 남편한테 선물하세요. 막 이게 갑자기 온 거예요.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요즘 빠져있는 페타치즈랑 샤인머스켓 샐러드랑 그리고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삶은 달걀을 요거는 애들 줬어요. 오늘 아침
아 그럼 혹시 업무 끝나서 이거 아세요? 저 어릴 때는 집에 다리미랑 전자제품들 할 때 항상 있었어요. 변압기. 황학동에 빈티지 샵에 가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이 나중에 촬영 소품 같은 걸로 쓰려고 실제로 사용도 되거든요. 이렇게 열면 턴테이블이에요. 얘도 빈티지인데 사용감이 있어서 단점은 판이 잘 튀어요. 듣는 용도보다는 언젠간 촬영 소품으로. 얼마 전에 양재 꽃시장에 다녀왔는데 정리하고 꾸민 게 없어요. 아직 위치는 못 잡았어요. 전 이렇게 손빨래를 해요. 이케아에서 소를 샀는데 참 그냥 그러네요. 힘이 없어. 딱히 지금. 오늘 저희 팀들에게 꽃을 받았어요. 예쁘죠? 근데 이게 되게 스토리가 있는 게 저희 팀 승하로운이 생일들을 되게 잘 챙겨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정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 중 한 명이 자꾸 저를 1층에 못 내려오게 하고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 뭐지? 조금 이상한데? 근데 그러기에는 생일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티를 내셨죠 오늘? 동공지진? 네, 지금 동공지진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창고로 사용할 곳인데 제일 정리할 게 많고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한데 아마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사무실을 오픈하든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이비데? 제가 먼저 샀잖아. 여기 사무실 오픈한다고 저희 베프들에게 그분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선물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첫 번째 선물이 체온계. 요즘 꼭 필수템이니까 추천을 받아서 2만원대 구매를 친구가 해서 저에게 줬고요. 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쁜 이유는 본업도 뭐 광고 촬영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면서 작년에 제가 셀로판이라는 핸드메이드 느낌이 많이 나는 가방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좀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동대문도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사무실이 사실 최근에 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겹쳐가지고 너무 바쁜 매일매일을 보냈고 근데 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다운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바쁜 무언가가 있다는 게 되게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그러면 남은 추석도 잘 보내시고 추석하니까 송편이 먹고 싶네요. 따뜻한 추석 보내고 잘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안녕. 킨티나 인사해야지. 엄마 좀 하는 거 있어? 엄마 좀 봐봐.
틴틴? 왜 그래? 화가 자... 왜? 무슨 일이야? 이 다람이가 할까? 얼마 전에 다람이 승하원에서 다람이 팬분 만났지? 그래가지고 다람이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랬잖아. 인사해보자. 아 여기 지금 못 움직이고. 분댕이 올려. 어떡하지? 아 다리가 하나 밖으로 나갔나 봐. 어떡해. 됐다. 그럼 여러분 생일 잘 보내... 아 생일 잘 보내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생일 축하를 받아가지고. 네 그럼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